귀가하던 여성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피해 여성은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가해자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당히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옷차림새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에 출석할 때도 화려한 차림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죄수복을 입을 때 저는 엄청나게 다양한 옷을 입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해자의 보복 협박에서 벗어나 당당해지기 시작한 김 씨.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삶은 사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수사 기록조차 열람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변화의 촉매제였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대우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그냥 나조차도 이걸 무시해버리면 피해자의 권리는 도대체 누가 얘기를 하냐. 국정감사장 증언 때 서기도 했던 그녀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각종 범죄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진주라는 필명으로 쓴 책도 곧 출간할 예정입니다. 6월 4일에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다 보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6월의 탄생석이 진주였고. 인터뷰가 끝나자 가슴에 X자 브로치를 다는 진주 씨. 범죄 피해자들을 불행한 사람으로만 보는 사회적 시선을 바꾸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범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